네, 다음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이제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전민균 과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투자하실 때, 분양하실 때는 실거주 목적지나 시세 차익을 원하셔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지만 호재가 많고 입지여건이 워낙 좋은 곳을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시택자인뿐 아니라 거주시에도 아주 편한 곳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오늘은 서초동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그럼 전민균 과장님과 함께 방문해볼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서초동 아파트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3호선과 신분당선 환승역인 양재역인데요. 역까지는 걸어서 약 5분이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호선과 신분당선 환승역인 강남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하신데요. 신분당선 연장으로 인해 강남역 주변 직장인들의 수요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사통팔달 도로교통망도 잘 갖춰진 서초동 아파트인데요. 효령로와 인접하고 있어 도로 접근성이 우수하며 강남대로와 남부순환로, 양재대로도 가깝게 연결돼 있습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편리해 판교와 동탄 등 외곽으로의 진출도 수월합니다. 아파트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10월 준공이 완료된 신축 소형 아파트인데요. 총 10층 높이에 전면 도로가 있어 개방감이 우수하며 넓은 실사용 면적으로 실제 거주하기에 편리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임에도 거주자의 편의성을 위해 시스템 에어컨 2대, 세탁기, 냉장고, 전기 오븐 등풀 옵션이 제공된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동 아파트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추진인데요. 서초구에서는 기존의 고속도로를 지하에 넣고 지상에는 보행로와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새로운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명품 주거단지인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높은 미래가치까지 기대되는 서초구 서초동의 아파트입니다. 네, 강남 3구 서초구, 그중에 이 서초동에 위치한 신축 소형 아파트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과장님, 어떤 곳인지 간단한 소개 말씀과 함께 건물 특징 한번 이모저모 살펴볼까요? 네, 건물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입니다. 위치는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 도보로 약 5분 내에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면적은 실사용 면적 94.97제곱미터, 분양 면적 119.28제곱미터, 총 소형 아파트 24평형입니다. 층수는 총 10층 중 4층에 위치하고 있고, 구조는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이 2개입니다. 준공은 2017년 10월에 준공이 완료되어 있고, 매매가는 약 8억 1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물건의 특징은 어느 지역이나 인기가 좋은 소형 아파트입니다. 인근에는 다세주택이나 주상복합들이 많아서 아파트 구조는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굉장히 좋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탁기나 시스템 에어컨, 식기건조대, 쿡탑, 오븐 등풀 옵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입주 후 바로 생활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이 준비되어 있고 세대당 약 1.5대 정도의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CCTV나 경비를 상주하고 있어서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롯데칠성 부지나 서초 우면 R&CE센터, 지구단위계획 같은 대규모 사업은 서초동에 영향권이 있기 때문에 시대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유명한 지역입니다. 또 신혼부부들이 제일 소환하는 24평형 아파트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여유와 함께 고급스러움이 같이 묻어나오는 공간이라고 할까요? 지금 일단 넉넉한 면적을 자랑하고 있죠. 방 3개, 지금 욕실이 2개나 지금 갖춰져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거기에 지금 옵션들도 충분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뭐 식기건조대, 오븐, 뭐 쿡탑까지 해서 여러 가지 완벽한 풀 옵션을 자랑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겁니다. 서초동의 소형 아파트. 바로 지난해 10월 달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았죠. 자, 지금 살펴드린 거 서초동의 아파트인데요. 서초동은 또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바깥으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는 어떤가요? 네, 입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를 투자하실 때 제일 고려되는 점이 뭐 대중교통이나 주변의 학군 아니면 주변 유해시설이 있나, 주변 시설이 굉장히 좋은가 먼저 설명을 하실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교통입니다. 2호선, 3호선 양재역과의 도보로 약 5분 정도 이용할 수 있고, 근처 인근 2호선 강남역도 도보 5분에서 6분 내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도보로 5분 이내로 근처 시내버스나 강역버스 노선이 다양히 갖춰져 있는 강남 대로와도 가까워서 도보로 5분 정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차를 이용해서 서초 YC를 통해서 경부고속도로를 아주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군입니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학군 수요가 이루어지는 지역으로도 유명한데, 짧게는 6년, 길게는 12년까지 임차인 쉽게 바뀌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 수요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아파트이고, 인근에 서초구청 같은 관공서나 생활근린시설이 있어서 생활 인프라도 구축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비수기인 겨울에도 꾸준하게 임대 및 매매가 이루어져 공실률 걱정을 좀 덜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초동은 예술특구 예정지로 만드는 계획이 있는 지역입니다. 예술의 전당으로부터 서해빛 동두선까지 약 3.7km 일대에 아트밸리 가로수길과 뭐 K한류문화특구 변화사 거리가 조성이 됩니다. 서초동을 찾는 연간 관광객들을 보다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서리풀공원에는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이 조성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는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는데, 내방역, 교대역, 삼성역까지 답답하게 막히는 도로를 직선으로 연결이 되었고, 대법원, 백화점, 복합문화시설, 그다음 예술전당 등 주요 시설들과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터널 개통과 동시에 법조타운일 때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개발 호재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개발 호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 호재는 롯데칠성 부지입니다. 서초구에 새로운 업무지구가 탄생될 예정이고, 고층 빌딩과 백화점, 호텔, 대규모 단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코오롱 부지와 롯데칠성 부지를 합치면 인근 한전 부지랑 비슷한 크기이며, 예전 삼성타운보다 약 1.5배 정도 큰 규모입니다.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그만큼 거주인구 또한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태해라는 명칭답게 명칭으로 불리면서 서초동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탄생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업무시설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가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탄탄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호재로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입니다. 서초 IC에서 양재 IC 사이에는 민간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개발 호재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녹조공항 창충이나 소음, 교통 체증 완화가 이 지역의 주변지 상승에 동력으로 작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큰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원이나 문화상업거리, 문화파크, 주거 및 상업시설, 대단지 상업시설에 도울 가능성이 크게 높습니다. 서초구나 동탄이 가장 큰 수혜지구로 뽑히는 지역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도로 옮긴 도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통행시간에서 약 3배까지 단축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호재는 서초동 재건축 단지 이슈입니다. 서초동 재건축 단지는 총 5개 단지가 가장 유명한 단지인데, 근처 재건축 아파트보다는 분양 평당 계산식 월등히 저렴한 편이며, 물건이 주변에는 다세대 주택들만 있어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너편에는 무지개 아파트가 현재 진행 중이어서 무지개 아파트 시세 차이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5개 단지 재건축 하나를 보게 되면은 평당 약 대략 10억 주구만대로 추정이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임대인 매매가 쉬운 지역이기도 뽑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주민과 상인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계획이어서 서초동의 부동산 명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5개 단지가 전부 다 완공이 된다면 서초동의 아파트 가격대는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죠. 가격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과장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네, 본 물권지의 가격은 매매가 약 8억 1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전세시 임대가는 6억 2천만 원입니다. 실 투자 금액은 1억 9천만 원으로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겠습니다.